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확실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일 걱정,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아이고, 금세 알아차리셨네. 네, 역시 방송인이십니다. 서상해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잠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그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고 있고, 현재는, 동시효과 상황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 시장의 흐름. 어제부터 조금 흔들린다 싶었더니 일단은 그래도 좀 흔들리다 싶으면 또 올라가요. 어제랑 오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흐름은요. 일단 가장 큰 12월 달부터 12월 한 중후반 정도부터 글로벌 시장에서는 차익 욕구들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증시야 개인 투자자분들의 적극적인 순매수, 특히나 이게 그 자금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반도체하고 자동차 업종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올라가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게 최근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 비트코인도 막 갑자기 급락을 하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좀 이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좀더 나오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야 그 전체 9.7%를 1년 동안 올라가는 그거를 일주일 만에 올려버렸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시장에 어제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한 5%씩 급등락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주식시장도 장 초반만 하더라도 약보합권에서 계속 이어졌어요. 특히나 이거는 그 프로그램 쪽을 기반으로 한 기관 투자자들의 매물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약세를 좀 보이다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적극적인 순매수 기조가 조금은 약해지는 적극적이지 안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좀더 나오는 그런 과정을 좀 보였고요. 이게 베이시스 선물 베이시스 차그차 차이가 좀더 커지면서 프로그램이 좀더 확산이 되는 이게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라서 많이 움직인 결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2%까지 급락을 했다가 다시금 이제 반등을 주는 근데 대형주 중심으로 또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인 게 오늘 시장의 특징인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이런 식의 움직임은 이어질 거예요. 이제 이게 내일 모레 정도 이제 가장 주목할 부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바이든 행정부의 최고부양책과 관련된 가이던스가 이번 주한 목요일 정도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 유동성도 푼다니까. 두 번째는 파월 연준의장. 최근 들어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조금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 금리가 좀 상승을 하면서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 결과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극적인 매수세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수급의 가장 큰 화두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 순매수. 어느 쪽에 집중돼 있을까? 이제 대형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형과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를 확산시키다 보니까 그게 또 수급이 잠깐 이제 불균형이 생기면 갑자기 또 빠지는 그 장중 변동성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제 그게 이제 어제, 오늘, 뭐 최근 들어서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근데 막상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사실 요즘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계속 지난주부터 많이 얘기가 되는 거가 국채금리예요. 1%를 넘어섰다부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 후반에도 그렇고 계속 화두가 됐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이 큰 걸까요? 이제 개인의 수급적인 요인 빼놓고는요. 계속 그와 관련돼서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높고요. 오늘도 보면 건설, 소형주, 은행, 뭐 비금속 광물, 음식료 같은 경우 소폭 약세로 보이긴 했지만 뭐 이런 움직임들, 인플레와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인 게 특징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어제 오늘장 끝난 미국 증시에서도 관련된 흐름을 좀 보였던 모습이고요. 에너지 금융이 좀 움직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시청자분들도 좀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연준, 미 연준이 일단은 추가적인 부양책을 계속 썼고,
지난 12월 달 FOMC에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뭐냐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부양책을 쓸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고 그 가능성을 좀 상당히 높게 봤었는데 연준은 안 움직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올해 들어서. 올해 들어서 지난 5일날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그랬고 지난주 금요일날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도 그랬고 대부분의 발언들의 내용은 뭐냐면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예상대로 개선이 되게 되면 올해 연말 정도부터는 테이퍼링과 관련된 내용들을 논의를 할 것이다. 당장은 긴축은 아니지만 그와 관련된 발언들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왜 이런 식의 갑자기 뭐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어요. 경제 지표도 보면 고용 지표도 나쁘고 네네. 뭐 좋은 건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위원들이 왜 갑자기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일까? 몇 가지가 좀 있는데 BEI 지수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12월 한 중후반 정도부터 상승을 하면서 그 이후로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는 그런 동반해서 같이 움직이니까 그렇죠. 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면 연준 입장에서는 그 이러한 추세가 왜 자 일례로 엊그저께 그 앨런 머스크가 그 유즈 시그널 그죠? 이체 대신에 시그널 그걸 가지고 사용하자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그와 비슷한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한 그 시그널 뭐 아무튼 뭐 있는데 그 종목이 한절 보통 한 0.6센트 정도에서 거래가 거의 없었던 종목인데 갑자기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관련도 없는데 갑자기 그게 0.6센트짜리가 30달러가 넘어요. 5,000%가 넘었죠. 50배 이상 급등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시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18,000달러를 보이던 비트코인이 4만 달러까지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저께는 갑자기 또 폭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타 이제 일부 종목들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도 다른 이유도 없는데 폭등을 하는 그러니까 연준이 우려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이제 문제가 어떤 식이냐면 금융시장 안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너무 풀린 상태에서 이 자금들이 생산활동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그 자산 쪽으로 넘어갔고 너무 쏠려다니는 거죠. 우리 IT 버블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뭐냐면 업종 추가인가? 뭐 이런 것들. 뭐 바이오가 뛰면 바이오 우리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딱 하면 갑자기 또 폭등하고 업종을 추가하고 변경하고 그런 게 있죠. 예, 그렇죠. 사업 변경. 사업 목적 추가. 네. 뭐 이런 식의 내용도 아닌데 그거 갖고 막 폭등을 하는 그게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넘쳐나면서 이제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흔히 말해서 이거예요. 주식을 왜 할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부분들의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이 주식을 사서 은행 예금보다 많은 그 배당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자를 보고 있지만 향후 몇 년 안에 어마어마한 사업을 확대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이 기업이 결국은 배당을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성장주들이 폭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가치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금리가 이제 올라갈 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주식을 한다는 거는 배당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물론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여러 가지 배당 수익이나 이런 거 따지겠지만 이제 그게 이제 그 에쿼티 기본적인 투자의 전략. 주식의 이제 기본적인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분화방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연준이 이제 그걸 우려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네들이 풀었던 그 흐름 속에서 연준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발표하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 등을 종합을 해보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는 회복될 거야. 근데 이제 국채 매입을 줄이거나 그럴 가능성은 아직은 높소. 왜냐하면 지금 경제 지표 나쁘니까. 근데 만약에 예상처럼 올해 연말에 경기가 완전히 회복이 되거나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그 채권 매입을 줄이는 유동성을 줄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할 거야. 경고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시장에 되는 거죠. 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